요즘 또 보면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뭐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천만 시대를 육박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비염 환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강아지들이 또 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알레르기 원인 중에 그 개털이나 고양이 털에 또 아니면 그 안에 그 비듬 같은 거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애완동물하고 같이 산다면은 거의 100% 알레르기 비염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접촉이 되면서 일종의 면역 반응, 그러니까 면역 치료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서 좋아지는 분도 계신데, 일부의 분들은 증상이 오히려 심해져가지고 천식 같은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